친한 사람이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입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친구가 되게 오래 전부터 아무런 우리가 기능도 능력도 없었던 바보 시절부터 같이 기능도 능력도 없지. 바보 시절 때부터 알았던 그런 친구인데 서로 다른 업계를 걸어가면서 맞아요. 그 친구가 그 업계에서 자기의 그 뭔가 프로페셔널을 기르고 나서 그렇죠. 그걸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볼 기회가 생기면은 이게 뭐지? 사람 굿이라는데 막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놀라움과 신기함과 인간의 경이로움 같은 게 느껴지죠? 야, 사람이 먹고 살려면 이렇게 해도 사는구나 막 이렇게. 나 미치겠다. 저도 되게 그런 경험이 많아서 그렇죠.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네. 저희가 이제 정규 작업을 들어갔습니다. 아, 네네네. 근데 그 편곡을 이 사람이 맡았거든요. 아, 네. 이 사람이 일하는 걸 보니까 네.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되게 기능도 없고 막 자기가 자기를 깠어. 아, 야, 이 인트로에서 내가 약간 예상치 못하고 나를 까버렸네. 네. 아우, 봤는데 편곡을 네. 한 거 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팀원 그 민경이가 네. 처음에 가면서 되게 막 불안해했었어요. 기능도 없어 보이고 성의도 없어 보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괜찮다 잘하는 친구다 네. 가서 봤는데 제가 놀랐어요. 너무 잘해서 우와 저 역시 역시 좋네요. 예. 네. 정말 이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야, 이거, 사람이 달라 네. 보이더라고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건데 네, 감사하는 네, 기분 이상해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잘하더라고요. 아, 네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뭐랄까 명엄 씨의 프로페셔널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반대의 개념인 것 같아요. 프로페셔널을 먼저 보고 그 사람을 이제 알게 되었을 때도 그 사람이 이제 여기 어쿠스틱 타임즈에서 이제 리뷰하는 걸 보면 저런 분이 오셨구나. 그리고 친해지고 난 다음에 공연장에 가서 공연하는 모습을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고 아, 저런 스타일로 공연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스타일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다가 이제 또 사석에서 만나게 되면 이제 반대로 아 이런 사람이야 이건 좀 이상하다 이거 반대로 약간 그런 데서는 또 인간적인 매력 같은 게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막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게 대학 시절에 이제 같이 아무 생각 없이 술 마시고 놀던 맞아. 친구가 뭐 회사 들어갔는데 그 친구한테 뭐 일을 부탁할 일이 있어갖고 뭐 무슨 뭐 보험 관련된 뭐 자료를 좀 부탁한다거나 그 친구가 막 이게 뭐고 막 저게 뭐고 막 차량 리스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막 무슨 자기 뭐 자산 운용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뭐 이러는데 야 뭔가 그럴싸한 거예요. 야 먹고 살겠구나. 그런 데서는 어떤 그런 뿌듯함과 사람 구실 하는구나. 진짜 웃겼어. 사람 구실 하는구나 저거. 네. 그렇죠. 이게 사람들이 이제 저도 보면은 아 사람 구실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겠죠. 네. 네. 저희 사람 구실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여러분도 사람 구실 하십시오. 네. 사람 구실 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 열심히 준비해서 정은 밴드의 정규 1집 좋은 음악들로 준비할 테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또 때 되면 다시 한번 또 홍보차 네.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저희가 리뷰해 볼 기어는요 예전에 했던 모델인데요. 콜트의 얼스 에리 3 코코블러 토레파이드 모델입니다. 쿠버스. 네 이게 저희가 딱 나왔을 때 169만원에 출시가 되었는데 날쿠스틱이라고 많이 아쉬워했었죠. 맞아요. 사운드는 좋은데 이거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 대한 수요가 부족할 거기 때문에 조만간 앤썸 박아갖고 170만원대 나오지 않겠어요? 했는데 그 예상에서 전혀 네, 비껴나감이 없이 30% 할인가를 해서 176만 9천원에 네, 앤썸 박아서 돌아왔습니다. 이것만 사실 사장님 미쳤을 시리즈로 하기에는 앤썸 박힌 모델 자체가 좀 그렇죠. 다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여기다가도 점수 새로 드리고 네.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앰프톤 위주로 한번 리뷰를 해볼게요. 네. 네. 스펙은 지난 시간에 했던 스펙 얼마 전에 했기 때문에 네. 자막으로 다시 이렇게 쭉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디에 코코블러 쓰였다라는 거 잘 알고 계시고요. 네. 아주 불그스름하고 화려한 문양의 네, 코코블러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고급 콜트 기타에서 볼 수 있는 고토의 SGL510 골드 머신에다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LR 맥스 앤썸이 장착이 되었네요.
엘벡스 앤섬 자체가 사실 픽업에다가 공인비까지만 해도 30만 원이 넘어가는 그렇죠. 픽업인데 지금 보면은 169만 원에서 176만 9천 원, 한 8만 원 정도밖에 안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앤섬을 박은 다음에 거기서 추가 할인을 했다고 보셔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보면은 8만 원에 앤섬의 공인비 하면 이건 상당히 남는 장사예요. 그래서 지금 맞아요. 보면은 저희가 콜트 혹은 뭐 야마하에서 가끔씩 이렇게 날쿠스틱으로 고가 모델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걸 저희가 리뷰를 하더라도 기다리다 보면 앤섬이 밖에서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네, 나 그때 그랬던 것 같아. 이거 언제 나올 줄 알고 언제 기다려 그랬는데 네. 정말 얼마 안 돼서 나왔네요. 네. 왜냐하면 수요가 없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굳이 꼭 나는 날쿠스틱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실 앤섬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네. 그런 앤섬이 분들은 싫어. 그런 분들은 그 상태에서 얼른 가져가셔서 네. 자기가 원하는 뭐. 네. 아 그리고 이 기타도 똑같이 남쇼에. 주품자 네. 그렇습니다. 약간 컨셉트카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거기에 비해서는 점수가 굉장히 잘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점수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명음 씨가 계급장 떼고붙으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9.0을 주셨고요. 제가 코코볼로 로즈우드보다 확실히 한 수위 8.0을 드렸습니다. 명음 씨는 그냥 뭔가 요 콜트의 고가 모델들에 좀 이렇게 후한 점수를 주시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런 그 리뷰어로서 생각을 했을 때 그 뭐랄까 브랜드의 그거를 값을 조금 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계급장도 네. 떼고 예 네, 그런 그래서, 생각이었습니다. 아예 기타 자체가 그냥 절대평가로 딱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를 그렇죠. 보신 거죠. 그렇다면은 169만 원은 이 정도 퀄리티면은 가성비가 뭐, 그 좋은 편이다.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브랜드를 완전히 계급장을 떼고 리뷰를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죠. 일이에요. 네 그게 어려운 중에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선입견을 부수는 것도 그게 브랜드가 해야 할 노력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LRBX 앤섬이 박혀있는 기타가 이 안 박혀있던 게 2.31kg였는데 무게가 무게 되나요? 앤섬을 박으면서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2.31에서 2.32냐 2.33이냐 뭐 지금 요거 갖고 한번 우리가 해보자고? 아니 하지 말자 이거 약간 2.31 해보자 해볼까요? 그래요 2.31 뭔가 약간 서로 자충수를 두는 것 같은 느낌이라 많이 무거. 아 앤섬 피가 왜 무겁나? 무겁다니까. 그냥 이게 몇 개인데? 아이 뭐 하는 짓이야? 아, 바꿀 기회를. 바꿔. 아 잠깐만. 오케이, 바꿀게. 아 더 쓸 것 같은데. 네, 전 2.36으로 바꿨습니다. 2.3536. 아 더 쓸 것 같은데. 우와 43? 뭐가 이렇게 무겁지? 31이었거든요? 120g이 늘어났어요. 픽업 하나 앤섬이? 픽업 하나 바꾸면 안에, 120g 안에 뭐가 막 아 이거 이것도 바뀌고 아 배터리 베이에 배터리 무게 아 이런 걸 생각을 안 했구나. 와 이게 아차 싶다. 아, 그러게요. 네. 아니 너 말고 나가 가차 싶다고. 아야이아 네. 아, 이겼습니다. 네 괜히 2점... 하자 그랬어 이거. 아나야 이 거저 하나 먹은 느낌인데. 아우. 네. 2.43 이게 약간 예상을 못했어요. 여러분 픽업 박으면은요 100g 넘게 올라갑니다 무게가. 이게 처음 알게 된 사실이에요. 아니 배터리 무게랑. 그러니까 픽업 이거 무게만 생각했지 그 아니, 배선이랑. 맞아. 배선 전선 배터리 무게 생각을 안 했네. 100g 넘어요. 오야 놀랍습니다. 거의 고기 1인분에 가까운 무게가 새롭게 늘어난 놀랍네요. 네 앤섬 픽업이 장착된 LE3였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 역시 좋아요. 이 친구를 정말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어요. 진짜 되게... 좋아요 사운드. 뭐랄까 와, 정말 좋아. 품격이 느껴지는 사운드예요. 그러니까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좋네요. 핑거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밸런스, 톤, 뭐 배음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퀄리티예요.
진짜 좋네요. 어, 진짜 좋다. 치고 있으면 계속 치고 싶어지는 그런 사운드. 픽업 사운드. 픽업 사운드. 이제 이게 앤썸이니까 잘 받지 않을까. 네,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나올 것 같은 느낌. 아, 좋아요. 역시 앤썸이죠. 이 중립이에요 지금? 네. 아, 중립에 이 정도면. 좋다. 정말 좋아요. 이거 미드를 살짝 내리고 하이 살짝 올린 다음에 한 번만 더 늘려주세요. 너무 취향 저격 사운드. 아, 이거 너무 좋다. 진짜 좋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이 어텀 립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톤이었는데 그 미들이 튀어나오는 이 톤 자체가 어둡고. 네,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톤인데 이건 호불호가 좀 적을 것 같은 정말 너무 밸런스 좋은 사운드. 두 대 딱 갖다 놓는 이유가 네, 있네요. 네. 이렇게 갖다 놨어요. 아, 이 너무 좋네요. 정말 좋네요.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다. 아, 이건 진짜 좋네요. 아, 진짜 사운드가 이 손에 반응하는 이 즉각 반응하는 이 느낌이 엄청나네요. 오, 사운드 봐. 아, 신났어 지금. 아, 그러니까 너무 좋네. 좋다. 이게 꽉 차는 느낌이 들어요. 아, 이렇게 좋네요. 기분 좋게 꽉 차는 좋네요. 느낌. 아, 이거는... 믹스해서 나오는 사운드가 야 앤썸이 너무 잘 어울립니다. 잘 어울리네. 네. 앤썸으로 받았을 때 최적화된 톤이었어요. 기본 톤 네, 자체가. 그래서 맞아요. 이걸 듣자마자 저희가 아, 픽업 아쉽네요. 이거 앤썸 박아서 나와야죠. 이 생각을 했었던 건데 맞아요. 박아서 나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역시 좋습니다. 네. 딱입니다. 네, 이렇게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어떤 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저희 곡 중에서 여름밤 소나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름밤 소나기요. 네, 이거 깍깍 이거 깍깍 네, 맞아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깍깍이 뭐야? 이거 너무 궁 찍다 뚝뚝 맞아요. 이거 좋아하죠 제가. 네. 이게 녹음 받을 때 이게 잠깐만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여기 중간에서 랩을 팍 튀거든요. 맞아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줄여야 돼. 실시간 듣고 있다가 아 맞다 여기 줄여야지 이미 시작하고 있어. 레벨이 그렇습니다. 그것도 다채롭게 바디 사운드에서부터 뭐 줄 사운드 여러 가지 좋네요. 퍼커시브한 주법까지 너무너무 잘 받아내는 정말 좋은 기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411회입니다 야마하의 CG192S 모델 녹음용으로 충분히 쓸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가성비 좋은 클래식 기타였죠. 네. 윈스턴 저질님, 꼭 야마하만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국내나 다른 해외 브랜드에서도 60-70만원이면 녹음용으로 쓸 수 있는 퀄리티가 나오는 어쿠스틱 클래식 기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랜드네임과 만듦새까지 고려할 때 여전히 야마하가 훌륭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사실 가성비가 좋은 건데 이제는 너무 당연하게 이 가격대에서 나와줘야 할 퀄리티가 된 것 같습니다. 한 줄평, 감사함이 당연함으로 바뀌게 잘 퍼주는 기타. 그러나 가격대별로 또 급 차이가 확실히 나는 영악한 기타. 영악하네요. 네, 잘 퍼주고 영악한 기타. 네. 이제 이렇게 신뢰를 오랜 시간 동안 쌓은 다음에 사기를 크게 치는 네. 뭐 이런 수법들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네. 네. 재테크예요? 네. 이렇게 정말 잘 퍼주고 영악한 그런 브랜드 이미지를 잘 만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명업쇼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저는 이게 너무 감동 먹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거 안 살 거야? 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안 살 거야? 알겠습니다. 네. 소비자 요청으로 바로 출시된 콘셉트카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점수요. 명업쇼가 9.0이었고 이제 8.0이었거든요. 이 정도라면 170만원대의 이 퀄리티라면 콜트의 최고 모델로서 가격대와 퀄리티가 모두 만족스러운 정도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저 좀 고민했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9.0? 9.0 그렇죠. 왜냐면 더 줄까 했거든요. 네. 더 줄까 했는데 이번에는 이누씨가 올라올 거라고 예상이 돼서 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한 요 정도 느낌이 아니겠나 네, 네. 그 생각을 하신 거죠. 네. 사실 8.0에서 8.5로 올리기에는 너무 그 LRBX에서 그렇죠. 왔던 감흥이 좋아서 가격대와 감흥이 네, 확실히 좋아서 네. 이 정도면은 저는 딱 요 가격대 이 퀄리티면 콜트의 최고 모델로 괜찮습니다. 네. 탑 모델로 요거는 인정할 만하다 생각 네, 들어요. 괜찮습니다. 충분히 괜찮습니다. 딱 이 정도. 네. 이게 이제 저기 콜트 VIP 정식 같은 느낌으로 네. 딱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아직까지 요거 위에는 조금 가격대와 퀄리티에 대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좋은 기타에 아주 좋은 스펙업에 네. 좋은 예를 딱 같이 지켜봤네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클래식 기타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처음 전달해드리는 브랜드라 기대가 되네요. 네, 다음 시간에 날래식 네, 시리즈 또 기대해 주시고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